일찍 나오시더라고. 또 날씨도 오늘 보니까 영하로 떨어졌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이렇게 조기에 아침 모임에 공부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큰 그 원동력이라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 오늘 또 한번 확인하는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뭐 유한킴벌리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에 하나인 유한양행과 또한 미국에서도 존경받는 기업인 킴벌클락의 합작회사로 42년 전에 출범을 했고요. 에, 저희가 그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해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혁신경영, 사회책임경영, 인간경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것이 다 우리나라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혁신경영은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평생학습조직을 저희가 90년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가장 처음으로 이 공장, 생산 현장에서 4조 2교대를 실시하면서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로 아직도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3조 3교대로 하면서 그 학습할 시간이 전혀 없는 24시간이 기계가 돌아가다 보니까 3조 3교대 하다 보니까 전혀 학습할 시간이 없는 상황인데 저희는 4조 2교대를 도입하면서 1년에 한 200시간을 현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근로시간 이외에도 200시간 정도를 학습하는 체제를 셋업을 해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을 육체 근로자에서 지식 근로자로 전환하는 노력을 1990년대부터 해오면서 그 근로자들의 경쟁력을 올리고 또한 근로 주기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그 3조 3개월로 계속 돌리면 그 근로자들이 굉장히 체력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가고 새로 충전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45세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재충전할 시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이그저스티드 된다 그러나요? 좀 많이 지치는데 저희는 계속적인 그 학습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그 근로 가능 시간을 60세까지도 늘릴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경쟁력 역시 같이 높아진다. 그래서 회사와 근로자의 경쟁력이 동시에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80년대에 우리나라가 사회 책임, 기업의 사회 책임이라는 어떤 이슈가 시작이 됐고 특히 환경에 대한 이슈가 우리나라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뭐 아시다시피 그 고도 성장하면서 그런 데 신경 못 썼는데 80년대 들면서 환경에 이슈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저희가 첫 번째로 그 환경보호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한 것이 여러분이 다 많이 들으신 우리강산 푸르게고요. 이것은 84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내후년 2014년까지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걸 지금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그것도 국내 국외에 다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단지 숲에 나무를 심는 거, 숲을 가꾸는 거가 아니라 학교 숲, 그 다음에 도시 숲,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숲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의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이제 그 90년대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가족 친화 경영을 지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워크 앤 라이프 그 밸런스, 일과 삶의 조화를 좀 추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또한 이것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 중심 경영의 가장 큰 틀로 가족 친화 경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적으로 그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복지 프로그램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복지로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기업이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워크앤라이프 하모니를 통해서 사회적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우리 사회의 어떤 롤모델이 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쫓아오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유럽 쪽에서 이러한 모델이 확산이 되고 있고 저희도 한번 한국에서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일단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유연성을 강화하는 거죠. 모든 분야에. 그래서 시간적으로 유연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유연성을 강화하고 나아가서 인적 자원에서도 유연성을 강화하는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유연근무제는 저희가 채택한 지 굉장히 오래 됐고요. 그래서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고 어떤 분은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것은 저희 회사에서 상당히 일반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스마트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유연 공간을 도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아가서 그걸 바탕으로 일과 삶의 조화 그리고 가족 친화 문화 조정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에 도움을 주면서 한쪽으로는 우리는 우리 구성원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전 전에 비전 2020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 첫 번째로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해외시장 시니어 케어 스킨케어인데 제가 시니어 케어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되고 많은 미디어에서 고령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EBS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지금 시니어 문제를 뭐 사회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한 이 심각한 이슈를 어떻게 하면 기회로 돌리느냐를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니어 고령화 사회 보면서 시니어 분들 뭐 대부분 다 이제 시니어들이 되실 분들이 여기도 많으신 것 같은데 시니어들을 비용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복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최근에 베이비부머 시대가 750만 인구라 그러는데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분들이 지금 1년에 한 거의 100만씩 이렇게 은퇴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전부 비용의 개념, 복지 대상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암울한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도 끝이 없는 요즘에 뭐 복지 파퓰리즘 한다 그러는데 끝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좀 파라다임 시프트 차원에서 생각을 바꿔보자. 그걸 자원으로 또 다른 자원으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다른 인적 자원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요즘에 경영 쪽에서 많이 나오는 CSV라는 거가 있는데요.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시니어 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제대로 셋업이 안 돼 있어요. 일본이나 미국은 이미 상당히 셋업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니어 산업을 좀 창출을 하면서 이 시니어들을 시니어 산업을 만드는 창출하는데 생산이나 유통이나 어떤 인적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그분들이 또 시니어 산업을 통해서 좀 더 액티브하고 편안한 시니어 시절을 보낼 수 있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공유 가치 창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시니어 산업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좀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한번 사회적으로 좀 제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 산업을 최근에 시작을 하면서 그쪽에 관련된
그 인적 그 자원을 다 시니어로 그 고용을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즉 시니어들을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그분들이 그 일자리에서 만들고 유통시킨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시니어들이 더 이상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그 경제 요소를 창출하는 요소로 되지 않을까, 그 소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그 CSV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CSV를 바탕으로 시니어 사업을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사 부르게 부르게 해서 이제 30년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부님이 우리나라에 뭐 가장 울창한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녹화에 성공한 나라이지만 숲이 좀 더 사람과 가까이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숲을 사람과 함께 하는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저희가 좀 하고 있고 한쪽으로 자연보호를 위한 자연 그 환경보호를 위한 여성 그 환경 리더를 계속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한쪽으로 두 가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회문화 변화를 한번 주도해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그 기업의 차원이 아닌 어떤 사회의 롤모델이 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확산이 되고 그것이 건전한 가족이 만들어지고 건전한 가족이 결국에 건전한 사회가 된다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그 실현하는 데 노력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 인력 그 개발을 좀 더 강화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임원이 한 31명 정도 되는데 한 지금 6분이 지금 여성 임원이고 좀 더 그 여성을 좀 더 개발을 여성 인력을 개발하는 걸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뭐 국내 시장만이 아닌 전 세계가 한 시장이고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에 우리 그 나라에 더만 물론 이제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가 이미 글로벌 카페이로서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 규모가 워낙 작지만 저희 나름대로 글로벌 탤런트 인재를 양성해서 해외에 계속 그 내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의 일자리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좀 더 넓게 보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일자리를 그 일자리 글로벌 일자리에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또는 유능한 사람분들이 많이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세 가지를 또 한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20분뿐이 안 돼가지고 그냥 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많은 그 여기 어르신분들이 그 명망 그 전문가분들도 계신데 혹시 저희한테 그 좋은 코멘트를 해주실 게 있으면 저희한테 주셔도 그 직접 주셔도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좋고 뭐 이메일로도 주셔도 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코멘트를 기프트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계속 더 배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